안녕하세요. 상위 1%의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시간 중에 생방송으로 실시간 댓글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TV나 유튜브로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종목 상담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현재는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각 고점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인 2350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10포인트가량 약세는 지속이 됩니다.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번 주에 급등했던 웹툰 관련주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도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으로 오늘 가스 관련주 상승합니다. 또 일부 바이오주 단에서도 상승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세장으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매도를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 가까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목록 확인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은 제조업과 전기, 가스 그리고 금융업을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매수 1위는 한국전력입니다.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전법 개정안이 재의결됐다는 소식 들려졌습니다. 또 어제 급락한 네이버, 카카오뱅크에도 저점 매수가 유입하면서 두 종목 모두 4위와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가 업종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 포스코 엠텍이 1위고요.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관련주에는 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3위에는 휴마시스가 랭크가 되면서 수급 몰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출연 전문가인 정 원장의 공략주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리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에 따른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STX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인수 전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비 입찰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비 입찰에는 총 4개에서 5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X 중공업 지분 약 48%가 거래 대상이 되겠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만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실사에 돌입을 하고요. 내년 2월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뉴스에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STX 그룹주고요. STX 중공업은 오늘 가격 제한폭 상한가로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7,250원 선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K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 K카를 매각하려고 내놨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K카 지분 72%를 가지고 있는 한은컴퍼니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성정하고 매각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은컴퍼니는 앞서 SK엔카로부터 이 사업부일 시절에 K카를 인수해서 상장시킨 회사기도 하죠. 이렇게 한 차례 상장을 통해 엑시트를 했고요. 이번에는 매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카 오늘 고점 15,250원이고 현재도 7%의 상승률 나타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은행입니다.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풍문으로 계속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인터넷은행 전환설도 나왔습니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두나무를 또 파트너로 삼는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에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에 강한 전문가 정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인데 정 원장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역시 오늘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활짝 열어드렸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 지금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 원장의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셔서 링크를 받아보셔도 됩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고요. 또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정 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비밀번호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3772 입력하시면 곧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방송 시간 외적으로도 정 원장님과 함께 주식 뉴스 그리고 시황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채팅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선물도 증정하고 있죠. 샵 3772번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실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실전이라고 보내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골든크로스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이용 쿠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수익률 리뷰로 넘어가 보죠. 역시나 오늘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스코넥입니다. 오늘은 수익률 리뷰 받아보겠는데요. 목표가는 15,500원이었고요. 현재 1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코넥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홀딩 해볼까요? 자, 맞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바이앤 홀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이 스코넥은요, 시세 분출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보일 수 있는 차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는 매수가 대비 제 목표가는 15,500원으로 현재 가되 여러분들 흐름에 있어가지고 계속 제가 리뷰를 해드리되 지금은 오늘은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 끌고 가는 바이앤 홀딩까지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휴마시스까지 바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목표가 15,500원 가져가고요. 휴마시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가 유지는 22,000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여러 품절 현상이 보이고 있는 해열제와 감기약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 걸렸다라는 걸 확증받는 건 또 뭐죠? 진단키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 전단기기 헬스케어 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도터서 지금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4분기 밸류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실적으로 올라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휴마시스가 있는 진단키트는 야, 요번은 4분기 어닝까지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여름 제가 왜 추가적인 리뷰와 그리고 이 차트를 빨리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장중뿐만 아니라 오후 이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자. 다시 말해서 개파락의 양봉의 양수급의 쌍끌이 매수에 5일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시 말씀드린 22,000원 유지해 주시면서요. 오늘 종가도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콘에게 더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휴마시스까지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스콘액도 목표가 15,500원까지 바이앤 홀딩 전략 유지를 해주셨고 또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22,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수익률이 더 나왔을 때 저희가 AS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정 원장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종목 상담, 그리고 오전장 핫 종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방송 시작과 동시에 문자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미리미리 접수를 하시면 방송 시간에 소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참여 방법,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정 원장님께서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도 주식 정보 그리고 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입장법 그리고 문자메시지 입장법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고요.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실행하셔서 카메라 앱을 열고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마찬가지 보내시면 됩니다.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를 회신으로 발신을 해드리니까요. 역시나 클릭하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시간 동안 문자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이고요. 정 원장님께서 또 여러분의 쉬운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7일 동안 무료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실전이라고 적어서 역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정장 핫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오늘은 말씀드리기 전에 아침에 이 여러분들 아찔하셨죠? 미 시장이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출발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찔한 순간을 봤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틀리기에 나쁘지 않죠. 맞습니다. 갭 하락 출발에 외국인의 매도를 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갭이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은 -1.7에는 오히려 더 한 차례 두드려 맞고 시작하기 위해 이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도가 아니라 살짝의 매도 후에 매수를 끌어집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히려 더 지금 오전장에 지금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수수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바기스 매매도 제외하고는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들은 전혀 이상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매도 금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선주 매각 이슈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차례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역시 겨울이긴 겨울인가 봅니다. 자,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드라마 엔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 테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음봉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엔터 드라마 영역까지도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휴마시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감기 해열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사재 현상 어머니들의 약국 병원에 가면 더블오다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핫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중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등지에서도 지금 코로나 여파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원격 진료가 또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5G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반도체를 대신해서 통신 장비 쪽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다. 새로운 주도주로 나타났을 때는 특징적인 게 있죠. 5일선 강한 개파락의 양봉으로 끄집어내는 종목들이 자 총 5개 이상 나타나면 그 섹터는 주도주라라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 측면에서 봐서는 일단 이 화장품하고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화장, 여행,
중국 소비주가 거의 2주 동안, 거의 일주일 반, 2주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및 시장이 음봉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테마 조정받은 쪽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을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테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의료 쪽에서도 좀 원격 진료 쪽이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번 주 아무래도 전반적인 약세로 끝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테마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쪽은, 자, 먼저 봐셔야 되는 게 지금 헬스케어 쪽에 원격 진료 쪽입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면 오늘 저녁 있죠? 오늘 저녁,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료를 강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이 시간에서 제일 센 테마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원격 진료 테마가 지금 현재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보게 됩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국내 PACS라고 시장 점유율 1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3차원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위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양 매수에 언제부터인가? 자, 11일 전부터 자, 개파락의 양봉과 개파락 상승의 양봉을 끄집어내면서 캔들 11개 중에서 10개가 양봉입니다. 이거는 시세를 내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도 똑같은 원격 진료 쪽의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 원격 진료 네트워크 서비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0만7에도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종가 관리가 되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종가에서 여러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윗꼬리가 달리고 있으면 일단은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오후장이 되면 될수록 이 열기가 식어간다. 그런데 종가에서 이 역망치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오전장에 들어갔던 물량이 다 빠진다는데 자, 지금 현재 봐서는 이거는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으나 종가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쪽은 자,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리면서 이 바이오가 서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신호를 먼저 보냈었던 종목입니다. SCM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상한가인데 자, 그러면 상한가를 왜 소개를 하냐? 이걸 매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진단키트, 헬스케어 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쪽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그런 샘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핫 종목 시간에 테마별로 볼만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 그리고 SCM 생명과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뭐 SCM 생명과학도 상한가에 들었지만 오늘 상한가를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매각 이슈가 있는 쪽이죠. 오늘 STX 중공입니다. STX 중공은 매각 이슈로 한국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네 곳에서 다섯 곳 예비 입찰을 참여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선주 쪽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쪽에 들썩이면 ETF뿐만 아니라 관련 바스켓 자체도 들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조금 전과 동일한 말로 상한가 점상과 같은 27%인데 이걸 매매하라고요? 아니죠. 현재 이 자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또다시 이제 신규 참여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장중 매매가 자유로우신 분들에게만 권해드리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 바스켓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중소형 중에서 소모캐 종목들로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면 STX 중공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로 인해가지고 급등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건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조선주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핫 종목 전반적으로 의견 종합을 해보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STX 중공업을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선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요일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지금도 참여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사연이 있다, 아니면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해서 이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휴대폰 화면 위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참여 코드 3772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원장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이용권인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실전이라고 두 글자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이용권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서를 파헤치러 지금 가보시죠. 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종목 상담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도 샵 3772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지 고민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자, 휴대폰 뒷번호는 7208님이 되겠고요.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자주 들어옵니다. 26,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적으셨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는 맞는데요. 이번 주는 좀 계속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시청자님 보내자마자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요. 왜요? 먼저 제가 극정도 팔자라는 한 번만 더 하고 여러분 안심을 시켜놓고 더 이상 이제 대한항공은 내년 2월까지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먼저 안심을 시켜야지 이제 2월까지 최소한 1분기까지는 수익이 나는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대한항공은 자 실적 먼저 보고 제가 빨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말 그대로 실적 한번 보고, 이야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조 4천억이에요. 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2022년 올해 3조입니다. 더블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조, 5조, 6조, 7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업 환경이 어떤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 열리지도 않고 본격 개화하지도 않았는데도 3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좋다는 뜻이겠죠. 자, 그게 있어가지고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미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의 환경에 따라가지고 업앤다운은 있지만 자, 굴곡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아침 일어나서 여기까지 출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위에 아래 움직임에서 위 업앤다운을 움직이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괜찮은 자리가 왔죠? 개파락의 양봉의 지지 캔들입니다. 자, 어째 보면 지금 지수 이 종목의 하락률은 -0.660이라고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매수 급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지 캔들, 개파락의 양봉의 밑에 꼬리에 외국인은 매도라
하더라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서 있다는 것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준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자 26,100원입니다. 비중 10% 괜찮고요. 26,100원은 충분한 익절 자리 이상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29,000원까지도 내년 내년 2024년 다음 달 1분기, 내년 1분기 자리, 1분기까지는 29,0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다. 그리고 비중도 괜찮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오히려 차트상 또 매수 적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7208님, 내년 2월까지는 걱정 붙들어 매셔라 라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분기까지 29,000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적어주셨는데요. 메가스터디 인강이 코로나로 엄청 팔렸다고 하던데 계속 들고 있을까요? 라고 적으셨고요. 매수가 84,200원, 비중 20%입니다. 30%입니다. 자, 매수가 역시나 그렇게 많이 멀진 않아요. 오늘 그래도 8만 원 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강, 뭐 코로나 전에도 잘 팔렸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회사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일타 강사들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업앤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이 몇 달 전이었죠? 자, 오래 했습니다. 자, 현우진 씨라고 이 수학 1타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 발언 중에서 이 조만간 그만둘 거다 아니면 조만간 뭐 재계약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또 나오는데 자 메가 스터디 교육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여파로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환경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강,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온라인 속으로 쏙쏙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모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우진 씨가 재계약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탈퇴에 이제 그만둔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다른 없으신 분들까지도 지금은 매수 급소가 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볼 때 첫 번째 주식의 제일 3대 요소가 뭐냐? 거래량, 차트, 캔들입니다. 캔들이 있어가지고는 볼 때 캔들은 이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디가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 있고 그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바디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은 깔끔하게 만들어지려고 그러는 캔들이 밑에서도 개파락의 양봉 5개씩이나 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개파락의 음봉이지만 이거는 다음 주에 5일선을 딛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고 오히려 더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90억입니다. 1000억이죠. 그런데 올해 컨센이 1400억을 상회한다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한 1500억까지 가까이 되면 지금 현재는 내년 시장을 본다 그러면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84,200원은 충분히 오니까 조금은 기다리시면 된다. 언제까지 기다린다? 최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비중 30% 좀 많으니까 10%까지만 좀 줄이시면서 홀딩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교육열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한항공과는 반대로 이번 주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중 축소는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저평가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0657님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오늘 좀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내 계좌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 또 문자메시지 두 가지 다 참여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샵 3772번으로도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까지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원장님, 저 선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이 메이십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이 메이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중에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시죠? 지금 오늘 오전장 되게 아찔했는데 제가 시초구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자, 매도 금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파락과 갭상승, 그 개파락과
갭상승, 출발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쩔 줄 알 줄 모르는 현상을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나쁜 소리밖에 안 해요. 좋다는 이야기 하게 되면 저 왜 그러지? 지금 현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그리고 개파락의 양봉이 났을 때 9시 20분과 30분 사이에 얼마나 외국인의 매도를 하는지,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 그 강약이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입니다. 다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개파락의 양봉이 나게 되면 일단 밸류가 안 좋고 밸류보다도 오히려 테마가 먼저 올라가고 갭상승의 양봉이 나게 되면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밸류 측면에서 전기전자 반도체가 움직이고 이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뭉틀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증시 전강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좀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골드크로스를 만드는 장중에 만들어지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전에 차트 보셨죠? 기업 설명, 영업이익, ROE, PBR, 내재가치, 청산가치, 유보율, 부채까지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한번 즐겨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개인 투자자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실전 투자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확실히 지금 좀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합권, 약보합권까지 코스피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이 지니뮤직 적어주셨어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비중 30% 적으셨고 평균 단가 6,700원 하셨습니다. 자, 너무 많이 떨어져서 힘드네요. 장기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적어주신 0126님의 사연입니다. 자, 지니뮤직 말씀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800원대 거래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도 나왔었는데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음원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음원회사라고 볼 수 있고 더는 정말 정말 잘 봅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올해 이 작년 4분기하고 올해가 조금 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회사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투자적인 이 미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음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조금 올해는 좀 약해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엔터 쪽에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왜 안 올라가는지 저도 꼭 한번 회사로 전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차트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자, 그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12월 9일 날 장대 양봉이 터진 이 거래량을 보고 오늘 지금 사시는 6,700원 단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 상반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오히려 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700원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금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살고 팔고는 하루하루 사고 팔고는 있지만 써머했을 때 지금 현재 48만 주에서 75만 주까지 늘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내년장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중순 5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자, 거래량 터진 자리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내년 시장을 보고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올해 4월에서 6월 달에 매물대가 제일 많은 5,500원과 5,200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30%입니다. 한 20%까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줄이고 20%는 자, 이 5,100원에서 5,400원 자리에 10%만 줄이고 10%만 가자. 그러면 원장님 예전에는 이
그 매수 단가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올라가다 좀 많이 줄이라고 30% 많다고 했는데 왜 20%는 들고 가냐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엔터 뮤직 쪽에 사실상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데는 또 없어요. 시가총액이 2,200억에 연매출, 연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 120억씩 나오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니 뮤직은 나옵니다. 모멘텀 상이나 밸류 측면에서는 이상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 영향상 어느 정도 내렸고 지금 이 몇몇 가수들의 이탈과 여러 가지 이제 화합 환경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전체적인 레벨 여러 가지 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흘러내렸는데 내년에는 하반기는 가능하되 자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0원에서 5,200원, 5,100원에서 5,200원에서 10%만 줄이고 20%는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 갈 자신 있으면 홀딩해 주십시오. 네, 지니 뮤직도 병법 나왔습니다.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가 더 낫다라는 말씀이고요. 20%까지 비중은 좀 줄여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100원 선에서 5,200원 선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이고요.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한국토지신탁 2,000원에 2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적으셨고요. 문자 주인공은 7591님입니다. 자, 말 그대로 부동산 신탁회사인데요. 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가격은 1,400원이에요. 자, 이분 더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요. 더 담는다, 추가 매수. 주식에서 제일 악수는요, 물타기, 불타기입니다. 추매고 추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고 20%면 충분합니다. 20%는 충분하고 종목 선택 잘하셨습니다. 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매매도 잘 안 되고요. 토지 매매도 잘 안 되는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1위의 부동산 신탁 회사다 보니 자 여러 가지 분위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고점 3,000원에서 1,4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보는데 자 올해보다도 내년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농심의 신라면이 왜 올랐겠습니까? 맛있으니까 오르고 많이 사 먹으니까 예전에 이 개인 투자자가 이 3만 원대, 3만 5천 원대 농심의 신라면 먹고 너무 맛있어서 신라면 주식도 산 것처럼 지금 시장 토지, 아파트, 이 부동산 시장이 발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회사는 이상 없지만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어서 좀 못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헤아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바닥은 완전히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이는 60일선이 드디어 엉덩이 밑으로 내려 깔고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60일선 이동평균선, 20일선 저항이 제일 심하죠. 그런데 20일선을 뚫고 골드가 생긴 다음에 60일선을 깔고 엉덩이 앉았다는 것은 이제는 바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연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 제가 볼 땐 다음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달 양도세 기준이 풀리는 28일 배당 락대 한 번 더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실적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800억입니다. 2022년도 올해도 변동 없는 850억입니다. 큰 새는 지금 영업이익은 이상이 없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저평가 매력으로 기술적 반등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럼 2,000원까지 가냐? 자, 이거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 환경, 부동산 환경이 좀 좋아지면 모멘텀이 달려서 세게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게 내년까지도 뭐 레고랜드니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또다시 옆으로 환경이 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가격 전략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도 꼭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자, 하단 가격 1,380원 자리를 깨지게 되면 전량 매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장대 양봉이 나서 100일선을 돌파하시게 되면 안 보는 신 분들, 지금 이 없으신 분들도 매수는 가능하다. 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은 내년 상반기에 날 수밖에 없다. 밸류가 좋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정리해드립니다. 종목 괜찮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 의견 주셨어요. 1,380원 선 이탈하면 전량 손절 매도고요. 100일선 돌파 여부 주시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참여로 종목 상담은 만들어집니다. 샵 3772번으로 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들 또는 신규 매수가 궁금한 종목들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이렇게 꼼꼼하게 정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정규 방송 시간 외에도 주식 시황 그리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링크를 직접 타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기를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 원장님이 준비한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도 꼭 받아서 체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실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첨 확률을 좀 높이고 싶다면 실전이라고 두 글자 추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411님의 사연이 되겠고요. 종목의 이름은 원티드랩입니다. 네, 상장한 지 역시 얼마 안 된 종목이죠. 29,000원 매수가 15%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바닥 다지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네, 29,000원이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13,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바닥이 일단 맞는 건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질문 중에서 또 나왔습니다. 추매 가능하냐? 그렇죠. 야, 이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데 추매 물타기, 불타기 정말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밑에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밑에 절대 이 악수 중에 악수가 이거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마디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놓쳐요. 지금 현재 5G가 왔고 진단키트가 왔고 또다시 상승률을 추가 다음 주에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강기약이 왔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를 물타기한다는 거는 트렌드에 역행하는 거고 지금 오히려 수영을 할 때 거슬러서 수영하는 겁니다. 등지고 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티드립 어떤 회사냐면 채용 플랫폼뿐만 아니라 HR 테크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원래 이 채용 플랫폼의 회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부각을 좀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 정책 관련주하고도 좀 밀접한 영향인데 채용계 우리나라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 원티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 종목들이 들썩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바닥은 아무리 다져도 우리 생각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만약에 또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또다시 전자성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빨리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12,700원을 깨지게 되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있는 것도 다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인 저평가 된 게 맞습니다. 1,250억의 영업이익이 매년 올해 컨센이 100억이 나오면 PBR 14배, 10배의 수준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건 괜찮다. 단 60일선을 뚫고 나서의 포지션을 다시 봐야 된다. 60일선을 뚫고 장대 양봉이 나서 추세를 돌리지 않으면 이거는 행보를 하다 또 내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문의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티드랩이었습니다. 역시나 추가 매수는 반대를 하셨고요. 12,700원 손절 라인 그리고 60일선 돌파 시 다시 재문의하시면 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상담 9411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이 끝나더라도 정 원장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 참여인데요. 먼저 QR코드 입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커다란 네모난 부분이 QR코드입니다. 이곳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할 때 비밀번호 필요합니다. 참여 코드인데요. 3772 네 글자 적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시고요. 이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정 원장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당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이용료 100원은 역시 발생하고요. 실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받으셔서 일주일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도 공약주 한번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장께서 이 프로그램 그리고 스스로 또 종목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매주 가져다 주고 계신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까요? 자, 예,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진우스입니다. 진우션 진우스. 아니죠? 아니고 진우스입니다. 네. 자, 이 진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매트리스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가구 매트리스를 들고 왔냐? 가격 메리트 있나? 아니면 밸류가 좋나? 보다도 새로운 모멘텀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건, 건축, 시멘트, 뭐 철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유럽사에서는 절대 맨바닥에 못 잡니다. 특히나 매트리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고 제일 적격 국가가 폴란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아마존이 드디어 폴란드에 이 링크를 열었습니다. 오픈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오픈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제일 가까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폴란드에서 택배 받아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이 진우스를 인수한 현대백화점에서 자, 유럽 법인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만간 내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불거질 것 같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가격 메리트도 좋습니다. 연초에 10만 원이던 가격이 지금 현재 3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좋고 특히나 기업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매년 자, 예, 만년 800억, 600억까지 걸리는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44,7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이야기 드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5월달, 6월달에 7월달, 8월달에는 박스권 하단 정도 자리에서 44,700원 그리고 자, 손절가도 바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쌍끌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5일선 자리 35,500원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우스 살펴봤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의 지금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마존 판매량도 견조하다라는 말씀 44,700원까지 목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볼까요, 원장님? 네. 족보가 좋은 HFR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SK가족이라고 옛날 때 소개를 했는데, 자, 드디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반도체의 장비 안에서 통신 장비에서 여러분들 이제 5G가 주도주로 나타났습니다. 주도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주도주를 하지 않고 주도주 섹터를 하지 않으면 역행한다.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한다. 과거의 종목을 아직까지 회상하지 말고 신규 주도주에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HFR은 올해도 2021년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8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자, 270%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말 다 했죠? 영업이익도 나오고, 밸류도 좋고, 주도주의 형태를 띄고 있는 HFR.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45,800원 가고요, 손절가는 36,6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FR까지 공약주 소개 받아봤습니다. 이번 주도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